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기 전에 네. 저렇게 되게 이제 마음 좋은, 이렇게 마음씨 좋은, 이렇게 훈훈한 이제 금융감독의 이제 그 공무원분이 계신데, 네. 국감도 있고 요즘 이슈도 많고 하니까 잠깐 티타임이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됐냐고 하니까 저 국정감사가 지금 코앞에 있어서 지금 정말 이게 티타임 낼 시간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지금 저 10월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금감원의 경우에는 1년 중에 가장 저그 공무원이나 자본시장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결국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감시 감독을 하는 거니까 여러 이제 관련된 이제 지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은 그런 경제부처, 뭐 금융위 금감원 중심으로 해서 국감 일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10일 날 국무조정실 국감을 시작을 해서요. 주식 관련된 국감이 이제 정무위 국감인데 그걸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거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11일 날 이제 금융위 국감이 있고요. 그리고 17일 날 금감원 국감이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그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 이제 정리하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 이슈를 보면 뭐 최근 뭐그 펀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관련된 어떤 저그 공매도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어서요.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펀드 관련해서는 라임 펀드 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떠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될까요? 예, 사실 저 지난 그 8월 달에 이제 언급한 이후에요. 네.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그뭐 증권사, 뭐 운영사, 뭐 금감원, 그리고 이제 다선 국회의원까지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참이 펀드 관련된 거는 이슈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어제 이제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그뭐 비대면 금융사고 관련된 어떤 예방과 관련된 협약식이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요. 뭐 일종의 이제 백브리핑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 기자가 그 라임 특혜 환매 관련해가지고 그 금감원이 미래에셋 증권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이복현 원장이 그 미래에셋 관련 검사에서 그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검사 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을 좀 아껴서 사실 요런 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유의미한 정황이 궁금한데 그게 아마 이제 국감이 이제 17일 날 있으니까요. 그때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관련된 게 이제 또그 미래에셋 증권과 또그 라임 펀드와 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그 국회 부의장 그까지 하시고 그김 의원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뭔가 이제 유의미한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 펀드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좀 특혜를 줘서 환매를 해줬다. 요게 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 8월 24일 날그 금감원에서 이제 그 펀드 제조사 관련돼서 한 상황으로 되돌아가면은요. 사실 이 사건이 2019년에 이제 라임 펀드 뭐그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게 그 19년서부터 쭉 이제 사건이 발생된 건데 이미 이제 그 과거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요번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체적인 뭐 이것저것 여러 내용들이 한 당시에 한 20페이지 가까이 참 많은 내용이었는데 뭐 주요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라임 그 개방형 펀드 그 63개 중에 31개에서 이제 그 환매 중단 직전, 그러니까 2019년 그 9월 직전에 3,069억 원이
환매가 된 사실을 요번에 새롭게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이 중 한 4개 펀드의 경우에는 다른 펀드 자금 그 125억 원을 통한 이제 돌려막기식, 그리고 나머지는 한 고유 자금 4억 5천만 원을 동원을 해서 그 환매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 2019년 상황을 이제 되돌아가 보면은요, 그때 라임 펀드 부실 논란이 많아서 그때 가입자들이 모두 이제 투자금을 돌려달라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반기 이제 3분기 4분기 그런 게 한참 얘기가 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펀드 투자하시는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아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게 참으시라라고 해가지고 환매를 대부분 거의 다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조사에서 나타난 게 김 의원 등 이제 몇몇 이제 그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그 2, 3주 전에 그 환매를 받아서 돈을 이제 그 빼간 것으로 요번에 드러났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특혜성이 좀 있다. 그렇게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정치권도 그렇고 금융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법을 넘어선 행위 아니냐. 그게 결국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요번 미래에셋에 대한 이제 검사한 것도 이제 그런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여론의 어떤 비판이나 어떤 눈총을 넘어서 진짜 이제 범법 행위까지 어떤 다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증권사, 운용사가 있었는지가 그게 이제 최대 쟁점인데요. 그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국회에 이제 지난달 4일날 이제 그 출석을 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좀 힌트가 있는데요.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펀드 이제 고유 자산에서 돈을 이렇게 빼가가지고 이제 메운 거는 그 명백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강민국 의원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이걸 미리 사전에 다 알고서 김 의원 등 그 당시 이제 환매를 해준 그 펀드 상품에 29명의 이제 투자자들만 환매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다 알고서 이렇게 환매를 권유를 한 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위원장이 이제 그랬다면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하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 발언한 직후 이제 한 달이 지금 조금 지났으니까 아마도 그 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 어떻게 이제 확인이 됐는지, 그게 아까 말한 유의미한 정황, 어제 말한 유의미한 정황에 대한 그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김상희 의원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그 범죄수사처에 그 이복현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금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혜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이제 그 미래에셋 측에서도 이제 불법에 이제 선을 이제 긋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장 좀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이 된 게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최연만 회장이 이제 그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되냐 마느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증권과의 관심 중 하나였는데, 결국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제외가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미래에셋 증권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좀 관심이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특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그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요 펀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피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사실 뭐 여론에 뭐 이제 금융위 금감원장과 뭐 그 김상희 의원과 그게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실제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물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 얼마 전에도 이 관련된 보도 이후에 저한테도 이제 관련 이제 투자자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수년 전에 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요 관련돼가지고 뭐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푼도 이제 그 환매가 이제 안 돼서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그 받지 못한 게 지금 현재 이제 몇억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좀 투자자분들이 지금 불만이 크신 게 이게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이 지났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분쟁 조정을 해서 얼마를 어떻게 이제 돌려준다거나 아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금감원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검사나 어떤 분쟁 조정이나 그게 아직도 그 완료가 안 된 건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치를 찾아보고 최근에 이제 국감 자료에도 나와가지고요. 그 찾아보니까 이 3대 그 라임 옵티머스 그 디스커버리 3대 펀드 사기 사건 이후에 그 환매로 준당된 전체 이제 피해액이 이제 5조 이제 159억 원에 이제 달하고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뭐 그 피해 보상 아니면 배상 차원 그 차원에서 배상된 금액이 한 2조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현재 이제 올해 이제 2월 기준으로 보면 그 전체 이제 그 배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 47.5% 정도 수준이니까 한 나머지 한 2조 원 넘게 그리고 한 50% 투자하신 분의 한 절반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혀 그 이 물린 돈에 대한 이제 배상이나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정말 답답해서 금감원에 저도 한번 이제 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아무리 늦은다 하더라도 이게 2019년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직도 너무 그렇죠? 늦다라고 하니까 그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게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인력은 또 보강을 해서 빨리 하면 되지 않냐? 또 하지만 인력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요 사건에 이제 개별 분들이 이제 그 이제 소송을 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또 나오기 전에 이걸 배상액을 뭐 얼마를 해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재판 소송 결과에 따라 또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 결과는 또 뭐 수년이 걸릴 거고 그렇다고 금감원에서는 뭐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좀 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사실 뭐 소송을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뭔가 조정이 돼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또 두 번째 국감 이슈로 주가 조작단에 예,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온다는데 요거는 예. 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정말 이례적으로 4월하고 6월에 두 차례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두 차례씩이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한가 사태도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해당 종목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이제 그 종목이 이제 그 주가가 오르다가 하루아침만에 이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수십 프로 그 이상 그렇게 손실을 보셨고 그리고 여지까지도 지금도 꽤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게 복구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도 이제 국감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는 결국 그 이런 주가 조작을 뭐 사전에 이제 막거나 아니면 이런 피해가 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이제 없었다. 이제 구멍이 뚫린 거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요번에 그럼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은, 그럼 지난 이런 그 수개월 지나는 동안에 정부나 금감원이 그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느냐, 그게 아마 다뤄질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8월 달에 그 불공정 거래 관련된 이제 개선 방안 이라는 것이 이제 금융위 금감원 뭐 법무부 한국거래소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주요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뭐 계좌들을 동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신 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 그 부분이 있는데 뭐 계좌 동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이제 계좌 동결을 현재까지는 뭐 그 금융위 금감원 조사 뭐 검찰 조사 이렇게까지 걸려서 하니까 정말 수개월 정말 뭐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미 다
그 범죄인들이 그거를 다 팔아먹거나 어디다 이제 챙겨놓거나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 차원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먼저 계좌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조회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같은 경우 그 얼마나 이제 어디 통화를 했거나 포렌식을 하나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뭐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로 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도 이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제 저 초동 조사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그 계좌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신상 공개는 지금 이렇게 막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래도 뭐 언론의 큰 뭐 예를 들면 라덕연 이렇게 큰 뭐 범죄 그 대표적인 사람만 나오지만 실제 누가 했던 사람들은 다 비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상을 바로 좀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 이제 이런 전력이 있으면 그것도 상세하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게 모두 자본시장법 아니면 통비법 등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부분도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사건들을 잘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문제고요. 그게 결국에는 대책도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문제인 것 같은데 현실 자체가 이러한 좀 뭐 사건 사고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 잘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나는 이제 그 이렇게 뭐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아니면 증권 범죄에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최근 이제 봐도 변동성이 상당하잖아요. 사실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안 걸릴 듯 한데도 걸리고요. 네. 피해 당하신 분들 보면은 뭐 요번에도 그 라덕연 사태 보면은 뭐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아니면 뭐 회계사 아니면 뭐 그 유명 어떤 이제 그 큰 기업의 뭐 임원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당하는 경우가 이제 그 왕왕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피해를 당한 다음에 어떤 피해 복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당하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데일리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해서 그 낸시랭 씨도 이런 이제 사기 피해를 겪은 걸 이제 그렇죠.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한 8월 말에 이렇게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1차로 주식 리딩방에 피해를 당한 다음에 또 2차로 또 요번에 또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두 번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관련돼가지고 그 알아보고 추석 연휴 이제 지나는 현재까지도 알아보니까 지금 한 달이 지금 넘은 상황인데도 지금 경찰 수사조차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왜 그러는지 저도 물어보니까 이 사건이 보면 대부분 그 강남권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라덕연 일당의 사무소도 강남에 있었고 요번에 낸시랭 씨 관련된 그 사건도 강남에 이제 그 아지트가 마련돼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주식 관련된 사건이 뭐 여의도도 있지만 강남에서 많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강남 경찰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인원이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은 많은데 수사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요번에 수사 인력도 보니까 그 추석 연휴에 출근해서도 요 관련된 사건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이게 근본적인 이 그런 게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수사가 늦장 느림보 수사가 뭐 피해 당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뭐 몇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피해를 당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피해 구제를 받거나 그런 게 참 구조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의도나 강남 쪽에서 많이 일어나면은 경제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하시는 분들을 인력을 더 보강한다던가 팀을 좀 늘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뭐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번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감을 계기로 좀 관심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 한 두 가지 정도 법안만 좀 이렇게 먼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그 천재 이제 그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이 있는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이제
규율 강화를 하는 그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라덕연 일당의 경우에는 뭐 투자 자문업 1대1로 해서 유료로 리딩방을 하거나 그러면 그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등록도 없이 이렇게 뭐 그 리딩을 하고 그러신 그 일당들이, 그 범죄 혐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이제 그 감리 감독을 감독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무위에 여전히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 그 내부자 그 주식 거래 이제 사정 공시제도.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 키움증권 오너의 경우에 이제 사전에 이제 몇백억을 이제 그 매도했고,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다 손실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임원들이 이제 그 수상한 이제 어떤 그 주식 먹튀를 할 때 좀 미리 이제 그걸 공시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그 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도 이번 국감 논의를 하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번에 이제 또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 사실 이제 공매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던 게요. 그 저도 이제 수치 보고 불법 공매도가 이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 금융위에 따르면은요, 올해 이제 금융사 등 뭐 30곳이 이제 불법 공매도로 적발이 돼서 한 89억 원 정도의 이제 과태료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뭐 30곳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동안에 적발이 됐는데, 이 정도 적발된 것도 역대 최다고요. 뭐 89억 원 정도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 이 액수도 지금 최대인 상황이고요. 또 내역을 보면은요, 대부분 또 2차 전지가 주요 불법 공매도 이렇게 타깃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자회사인 그 에코프로 HN 경우에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SK 그 IE 그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이게 불법 공매도 이제 타겟이 돼 가지고요. 현재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김경협 그 강원식 민주당 의원이 그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도 하기도 해서, 요번 이제 국감 때 그럼 과연 이제 금융위가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돼서 뭐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게 아마 좀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금융당국이 하는지도 보시면, 투자하실 때 공매도 제도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쉽고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